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go 뒤에는 to를 쓴다 라고 공부했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go 뒤에 ing를 쓸 때가 있어요. 요거 두 개 확실히 구별을 하실 수 있나요? 내가 확실히 구별이 안 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은 이 정도 구별은 껌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go 뒤에 ing, 뭐 go 뒤에 동명사를 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to에 대한 개념을 잡아봅시다. 이 to는 뭔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수박씨를 한번 뱉어볼게요. 수박씨를 to. 수박씨가 저쪽으로 갔죠. 이게 가는 게 to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to네. 그래서 어떻게 쓴다?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go to work. 이런 식으로 뒤에 장소가 나오면은 to를 쓸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고 뒤에 ing가 나오면은 이 ing는 장소다,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 to가 없으니까. 그럼 이 ing는 뭐냐면은 행동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살 좀 빼고 싶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아, 나 수영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수영하러 가자. 살 빼러. 수영하러 가자. 이 말을 여러분께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영하러 가자는 말이 장소에 가자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 수영하는 이 행동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자, 1번 장소다. 2번 행동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2020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아, 그렇죠. 바로 요거죠, 요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장소면은 스위밍풀이 되겠죠. Go to a swimming pool. 이런 식으로 to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자체야, 행동 자체. 음파하죠, 음파. 요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행동 자체를 쓸 때는 go swimm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 자체는 다 ing예요. 그럼 우리 또 행동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고 뭐 go healing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go punching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재미없습니다. 많이 쓰는 것들만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시죠? 쇼핑은 장소일까요? 행동일까요? 행동이죠. 어디 뭐 백화점에 가다 go to a department store 이렇게 to를 쓰지만 야 우리 쇼핑 가자. 쇼핑기 바구니 딱 들고 쇼핑 쇼핑 행동이죠. 쇼핑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go shopping 이렇게 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 선생님 여기다가 왜 M을 한 번 더 쓰고 P를 한 번 더 써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저희 영어 읽기에서 왜 P가 두 번 들어가고 M이 두 번 들어가는지 자세히 배웁니다. 그 이유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요거예요. 강세가 뒤에 오니까 강세를 두기 위해서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뭐 된 소리 요런 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요런 게 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go shopping. 쉽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 go eating? 아닙니다. go eating 아니에요. 그렇죠. go hiking. 그래도 예전 마찬가지로 hike라는 동사에서 hiking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오면은 다 go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행동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 go drinking. 아, 그렇죠. go drinking 써볼게요. 뭐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go drinking 했다는 소리는 밤새도록 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Let's go drinking 하면은 코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까지 술 마시는 게 go drinking이죠. 잘 따라오고 있죠. 아, 행동은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 행동이나 막 쓰면은 물론 되지만 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go punching? 뭐 go healing? 뭐 go studying?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행동 동사, 동사는 아니죠. 이러한 행동 단어들과 go는 자주 쓴다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또 자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요거. 그래서 go fishin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go to랑 go 뒤에 ing를 쓰는 방법. 뭐 go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얘는 동명사를 써 ing를 써준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왜 ing가 들어가면은 이게 자체가 행동이에요. 행동하러 가자! 그래서 go ing입니다. 그럼 우리 이 표현을 갖고 예문을 통해서 영작을 하면서 우리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문을 갖고 우리 go ing 정복합니다. 자, 좋아요. 너 나랑 조깅 가고 싶니? 딱 친구한테. 친구야, 너 나랑 조깅 가고 싶어? 조깅 한번 땡길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거니까 문장의 맨 앞에 뭘 쓴다? 그렇죠. 두를 씁니다. 이 두 이런 게 빨리빨리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You. 가고 싶니? 요게 포인트입니다. 가고 싶다. 그렇죠. Want to go. 이게 빨리빨리 여러분 나와야 되겠죠. Do you want to go? 뭘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조깅. 누구랑? With me. 와, 이 칠판이 꽉 찹니다. 이게 물음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너 나랑 조깅 가고 싶니? 제가 좀 초삭거립니다. 너 나랑 조깅 가고 싶니?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Do you want to go jogging with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도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go jogging with me? 그렇죠. Yes, I want to go jogging with you.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발음 같은 게 잘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말이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도 시간을 드리는데도 이게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연습하고 만약에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스키 타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는 갈 거예요. 요게 포인트죠. 갈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녀는 갈 거예요. 그렇죠. She 갈 거예요. Will go. 이게 여러분 잘 나와야 돼요. She will go. 뭐하러 갑니까? 이거죠. 스키 타러 가다라는 표현은 그냥 skiing이라고 하면 돼요. 이 I가 두 번 들어갑니다. Skiing. 이놈의 skiing. 재미없네요. She will go skiing 이번 주말. This weekend 하면은 주말이 되죠. 주의 끝. 주말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이번 주말에 스키 타러 갈 거예요. 여러분 시작. She will go skiing this weekend.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이죠. 어디로 너는 캠핑을 가고 싶니? 자, 우리 캠핑 가다라는 표현은 가다는 캠핑하는 거. Go camping 이라고 합니다. 어디로니까 어디로. Where 얘가 먼저 나오죠. 너는 가고 싶니? 너는 가고 싶니? 얘가 또 포인트네요. 포인트. 너는 가고 싶니?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Do you want go? 왜 두가 나온 이유 여러분 아시죠? want가 동사니까. 동사니까 물어볼 때 두를 씁니다. Where do you want go? 어디 가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어디 가고 싶니? 캠핑. 그럼 캠핑만 맨 뒤에 넣어주면 돼요. Where do you want to go? 캠핑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Go to camp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캠핑하는 것 자체를 가는 거기 때문에 go camping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새로 영작 드립니다. 어디로 캠핑 가고 싶으세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camping? 그러면은 I want to go to 속리산 for camping.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딱 세 개만 더 영작해보고 고 ing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는 오후에 쇼핑을 하고 싶어.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죠? 이 쇼핑 한 바구니 이렇게 딱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오후에 쇼핑을 하고 싶다.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I입니다. I. 이제는 이런 주어 같은 거 이제 쉽게 주어 담을 수 있죠. 그럼 나는 하고 싶어. Want to. 쇼핑은 어떻게 됩니까? 쇼핑은 하러 가야죠.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쓴다? 한국말은 가다란 뜻이 없지만 go를 꼭 써야 되죠. 뭐를? shopping. 이렇게 써주면은 100점 영어입니다. I want to go shopping. Do you want to go shopping? Of course. I want to go shopping. 어떤 분들은 want to go를 빨리 해서 wanna go. I wanna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언제? 오후에. 이 오후에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후는 그 정오의 후죠. 그래서 afternoon이라고 해요. 이는 아니고 그래서 noon은 12시란 뜻입니다. 12시가 after, 지난 거니까 오후에란 뜻이 되는데 이 영어에서는 어떤 오후인지를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오후에 가는 거죠. 그래서 this afternoon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아 한국말은 오후에지만 이게 영어로 옮기면은 I wanna go shopping 오후에 this afternoon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법은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가 afternoon이 아니라 이게 좀 작습니다. 좀 짧게 쓸게요. This afternoon.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나는 오후에 쇼핑을 하고 싶어. 여러분 시작! I wanna go shopping this afternoon. 그래서 wanna go shopping.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자, 다음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천안을 구경할 거야. 여러분, 천안에 오면은 저를 볼 수가 있죠. 자, 좋아요. 천안. 천안 하면 생각나는 거? 호두 과자. 재미없어요. 어쨌든. 나는 할 거야. 나는. I 할 거야. Will. 이 천안을 구경한다는 게 구경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거야 will인데 뒤에 동사가 없네. 뭘 써줘야 된다? go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go. I will go. 구경. 이 구경하니까 갑자기 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구경? 구경이 뭐지? 어렵지 않아요. 이 구경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데 이렇게 입으로 봅니까? 입으로?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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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라고 하면은 구경이 됩니다. 구경하러 가는 거니까 ing를 넣죠. 그래서 sight,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이트가 시야란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구경입니다. I will go sightseeing. 어디를 봅니까? 이렇게 천안이 이게 지도가 있죠.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이 천안 안을 돌아다닌 거니까 인천안. 인천안. 누구랑 함께? 너와 함께. 여기도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저분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좋아요. 나는 너와 함께 천안을 구경할 거야. 여러분 시작. 좋습니다. I will go sightseeing. 어디 안을? 인천안 with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만 여러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will go sightseeing 인천안 with you.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문장이 좀 길은 것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도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좋아요. 다음이에요. 그녀는 낚시하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얘 좀 어려워요. 그녀는. 일단 빨리 갑니다. 그녀 어렵지 않죠? 쉬에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Don't want. 그런데 she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럴 때는 doesn't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처음에 말할 때. 그럴 때는 그냥 she 가지 않아, don't want. 아, she가 하나하나하나. 3인칭 단순해. She doesn't want.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천천히 잡는 게 내가 잘 안 된다. 그럼 또 저희 1:1 또 전화 코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 또 직접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고 전화로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영어를 유창하게 만들도록 도와드립니다. 어쨌든 she doesn't가 이게 빨리빨리 나와요. She doesn't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Want to 낚시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이거죠. 가서 이거니까. Go fishin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낚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낚시하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여러분 시작. She doesn't want go fis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go 뒤에 ing가 왜 나온지 이제는 아시죠? 그냥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해가지고 오늘 여섯 가지 배운 거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She doesn't want go fishing. I want go sightseeing in 천안 with you. 그리고 또 한 게 뭐였죠? 아, 뭐죠? I wanna go shopping this afternoon.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Do you wanna go hiking with me?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go ing 이제는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다. 이 아래 부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